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오늘은 키보드입니다. 네. 네, 저희가 종종 하는 키보드 시간인데요. 오늘은 네. 미니랩 3고요.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여기 많이 탑재된 네네, 그런 미니 키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투리아. 리뷰 네. 시작하기 전에 현PD님 이런 말씀하셨죠. 이거는 인우형이 인천 집에 그죠. 미니 퓨즈 그, 옆에다 놔야 되는 거 아니냐. 놔야 되는 거 네. 아니냐라고 했는데 하지만 집에를 안 간다. 안 가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못 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엄청난 업무량과 네. 그 최근에 이제 인우형의 요즘 동태가 네. 그 정말 사람을 동태로 만들어 지금 눈이 나갔어요. 맞아요. 지금 네. 사실 최근에 저희가 정말 오래간만에 네네. 같이 간만에 이제 식사 자리를 하긴 했는데 네네. 그런 자리가 아니면은 보통 진짜 작업실에서 계속 작업하고 계시죠? 네, 맞아요. 정말 힘듭니다. 지금 스케줄이 연말까지도 계속 꽉 차 있으시고 네, 연말까지 지금 다큐 11월 달에 MBC 그 월드컵 특집 다큐 3부작 예정되어 네네. 있고요. 12월 달에는 MBC 춘천에서 아 KBS 춘천에서는 또 특집 다큐 2부작 자리가 또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연말부터는 SBS 파일럿 프로그램 3부작 자리가 지금 와우. 기다리고 있어서 다 오리지널 곡들을 써줘야 하는 곡들 다 그렇죠. 작품들이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만 하더라도 딱 연말 연초까지 총 지금 다큐만 8작품 8작품 네, 그러면은 있고. 뭐 당연히 일은 계속 들어오겠지만 지금 현재 일이 들어온 걸 다 쳐내려면 1월? 1월 근데 1월부터 이제 그 파일럿 프로그램이 정규 편성이 되잖아요. 그럼 네. 매주 한 편씩 계속 이제 덜 바빠지는 건 없는 걸로. 그런 식으로.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튼 아 영화가 하나 또 있구나. 네. 하나 최근에 네, 그러고 있습니다. 이 지금 뭐 그렇습니다. 제가 요즘에 계속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다 보니까 제 안부는 좀 묻고 뭐 제 저의 요즘 스케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최근에 인우 형이 또 어떻게 지내는지 또 궁금하신 뭐 시청자분들도 네. 계시겠죠. 네. 근데 이제 뭐 간혹 이러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다 직원인 줄 아는 맞아요, 그 시청자분들이 꽤 계세요. 네네. 그래서 뭐 이 방송을 보시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물론 버즈비의 지금 메인 이제 리뷰어로서 이제 인우 형이 계시지만 이 형은 사실 본디 작곡가다. 본디 작곡가고 지금 작곡가로서 이제 많은 일들을 쳐내고 있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면서 네, 시작을 오늘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버즈비 오면은 리뷰어들이 있느냐 없습니다. 네. 버즈비의 리뷰어들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씩 네, 본인의 촬영 날에 나와서 4층에만 짱 박혀있다 가기 네. 때문에 여러분들 실제로 매장에서 악기를 나르는 모습을 종종 마주치실 수는 있어도 상주하고 네네. 있는 모습을 보기는 좀 어렵다 네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처럼 지금 이렇게 바쁜 와중에는 어딘가에 가도 자꾸 수정이 생기고 그렇죠. 어디에서도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자꾸 생기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한 것이 바로 이 미니 키보드가 아닌가. 그래서 아 인트로 좋네요. 잘 이어졌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실제로 미니 키보드가 있어요. 이렇게 요만한 거 저는 이제 위에 기능 아예 없는 거 그쵸. 저는 이제 해외에 나갈 때 가지고 나가기 위해서 450g짜리를 샀단 말이에요. 되게 가볍고 그 일단 캐리어에다가 그냥 쏙 넣으면은 크게 부피도 차지를 안 하기 때문에 그냥 가서 노트북도 제가 그래서 일부러 이걸 그때 구매를 한 게 제일 가벼운 거 갖고 나갈 때 부담 안 되는 거 성능보다 일단 저는 무조건 옮기는 거가 용이해야 한다. 그래서 이거에다가 그 키보드에다가 뭐 헤드폰 한 요 정도만 갖고 나가면 일단 작업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막 너무 경량화를 추구하시는 게 아니라면 이 정도 다기는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뭐 간이 작업실용으로 두시거나 아니면은 기동성 있게 가지고 다니는 용도로 두시거나 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버스파워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뭐 큰 뭐 아답터나 또 이런 주변 장비 없이 이렇게만 쓰셔도 충분할 것 같고 지금 이렇게 그 서스테인 페달을 연결을 해놨는데 이 서스테인 페달도 되게 작게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맞아요, 가벼운 맞아요, 댐퍼 페달 있죠. 이렇게 해갖고 한 요만한 크기에 정말 이렇게만 밟으면 그 서스테인 엄지 발가락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휴대용으로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셔갖고 이런 셋업을 하시는 건 전 되게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아투리아랑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정말 딱 해외 킷, 해외 작업 킷. 근데 여러분 해외에 그렇게 갖고 나가서 이걸 딱 세팅해 갖고 하면은 정말 가벼운 장비와 이렇게 작업하기 가능 작업이 되게 용이한 이런 셋업을 해 놓고 보람찬 게 아니고 현타가 옵니다. 내가 여기 왜 왔지? 이게 역시나 이게
이제 인호 형이 또 제가 음악 외에도 뭐 많은 것들을 이제 뭐 조언을 구한다거나 뭐 인생적으로든 뭐 여러 가지들을 물어보곤 하는데 그 중에서 또 하나 많이 물어보는 것이 여행입니다. 네. 이 인호 형이 또 여행하면 또 이제 프로 여행은 아니겠습니까? 네. 또 이제 아무래도 그 각 나라의 네. 음식들, 특히나 음식 투어, 뭐 네, 그리고 그렇죠. 어디를 가야 무엇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그 와중에 거기서 그 나라 음식을 먹으면서 호텔로 돌아와서 이걸 펼쳤다. 이건 굉장히 굉장하죠. 좋지 않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제 러시아 갔을 때 그 장비 셋업을 그대로 갖고 가서 애들한테 밖에서 킹크랩 사오라고 시키고 저는 하루 종일 작업을 하고 아 진짜? 네. 애들이 어디서 사왔는지도 모르는 킹크랩 그냥 먹고 네. 맛있게 먹고 저는 그냥 계속 작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이것은 여러분들의 어떤 작업의 기동성을 살려준과 동시에 여러분들에게 굴레가 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리면서 네. 상품 설명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미니 키보드 베스트셀러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악기는 이제 여기 위쪽에 있는 기능들이 많기 때문에 활용도가 아주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쓰시는 DAW와 연동을 시켜서 실제로 컨트롤러처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거. 화이트 모델, 블랙 모델이 있는데 저는 역시나 화이트 모델이 좀 더 제 취향이긴 하네요. 네. 25건 고품질 벨로시티 슬림 키패드 이렇게 되어 있죠. 네. 2개 뱅크 8개 고감도 RGB 벨로시티 압력 감지 패드 되어 있고요. 8개 로터리 스위치, 이쪽에 로터리 스위치 보실 수가 있습니다. 4개 슬라이더 패드가 있어서 이런 거 이제 연동시켜서 쓰시면 아주 네네. 편안하게 오토메이션 기능도 쓰실 수 있고 그렇습니다. 두 개의 터치 센서, 밴드, 모듈레이션 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피치 밴드와 모듈레이션 전부 다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터치예요. 그리고 이쪽에 미니 디스플레이 화면이 있고요. 클릭형 브라우징 노브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기죠. 클릭형. 네, 아르페지에이터가 되어 장착이 되어 있는데 코드 모드랑 아르페지에이터는 이따가 저희가 시연할 때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8개 DAW 및 유저 프리셋이 있는데 요건 이제 아투리의 홈페이지 이렇게 다운로드 매뉴얼을 가보시면은 펌웨어도 여기서 쓰실 수 있고 영문 매뉴얼 쓰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각각 그 DAW 별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스크립트 다운받으실 수 있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페달 서스테인이랑 익스프레션 풋스위치 지원이 되는 단자가 하나 있고요. C, USB-C 타입으로 연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악기 포함되어 있는데 밑에서 리스트 보여드릴게요. 자, 디테일한 세부 설명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면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저희가 외관을 미리 한번 보고 와서 말씀드릴게요. 네. 자, 외관 가겠습니다. 이 위쪽에 다채로운 기능들을 가진 노브들이랑 뭐 버튼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자, 일단 이쪽에 보면 8개의 엔코더가 있어요. 멀티긴 엔코더. 이렇게 엔들리스로 돌아가는 타입이고요. 네. 그리고 여기도 멀티페이더가 있습니다. 이게 조작감이 굉장히 좀 쫄깃해요. 뻑뻑한 편입니다. 새거 느낌이 물씬 나는 그런 새거니까요. 그렇죠. 새거니까 다양한 컬러를 갖춘 벨로시티 압력감지 패드 되어 있죠. 이게 그 다양한 색상이 여기서는 안 보이는데 이렇게 쉬프트 누르면 바로 색상이 이렇게 다채롭게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요 슬림키 25건반이고요. 그리고 이쪽이 미니 디스플레이랑 이렇게 버튼이 이렇게 클릭이 가능한 버튼이 되어 있고요. 이쪽에는 쉬프트 방금 전에 기능 바꿀 때 사용하는 거 그리고 네. 홀드 코드 그리고 옥타브 마이너스 플러스 그리고 이쪽에는 피치 밴드와 모듈레이션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능으로는 이 정도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두께감이 한 이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렇게 패킹이 6개가 있고요. 옆면에는 이렇게 뭔가 올라오면서 더 이렇게 커지거나 하지 않고 이렇게 일자. 네, 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자, 이쪽에 켄싱턴 락과 아투리아 로고, 미디 아웃 여기다 이제 그 여러분들 서스테인 페달 꽂으시면 돼요. USB-C 타입입니다. 자, 이렇게 외관 살펴봤습니다. 네! 자, 외관 보고 왔습니다. 다 미리 살펴본 것들인데 여기는 이 이제 설명들과 함께 볼게요. 이렇게 엔코더, 페이더, 패드, 슬림키, 디스플레이, 터치 스트립, 옥타브, 홀드 코드, 아르페지에이터, 시프트 이거 다 아까 보셨죠? 네. 그리고 이 뒤쪽에도 이렇게 측면부 방금 보셨던 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디를 다니면서 할 수 있다는 거. 자, 지금 바로. 저분의 자세를 보세요. 네. 되게 힘들어하고 있죠. 그렇죠. 내가 왜 여기서 이걸 하고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네. 느낌이 보이는 그런 네, 포즈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컴퓨터 음악 미디 입문자라고 해놨지만 네네. 저분은 지금 밖에까지 와서도 일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분은 약간 뭐 입문자라기보다 네, 야, 노동자 느낌이 좀 물씬 나는 네. 저도 사실은 음악 노동강도 굉장히 강한 노동자로서 아주 네, 연민의 정이 느껴지는 포즈입니다. 네. 자, 뭐 여러 모든 뮤지션들, 비트메이커, 힙합 뮤지션, 투어 뮤지션, 네, 투어 뮤지션 아, 그렇죠. 슬프네요. 돌아다닐 수 있다는 얘기죠. 슬픕니다. 자, 언제 어디서나 연주하고 녹음해요. 자, 여기 보면은 네, 스튜디오, 집, 카페, 라이브 스테이지까지 어디서나 연주하고 만드실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편하고 쉬운 음악 만들기 이런 네 여러 가지 이미지적인 설명들이 나와 있고요. 자, 소프트웨어 한번 살펴볼게요. 프리 공짜로 주는 것들, 아날로그 랩 인트로. 그리고 에이블턴 라이브 주네요. 어쿠스틱 피아노는 모델 D라는 걸 주고요. 업라이트 피아노 젠틀맨이라는 걸 줍니다. 그리고 네, 멜로딕스. 네, 멜로딕스 입문을 위한 레슨 컨텐츠가 포함이 되어 있다. 좋네요. 루프 앤 샘플, 루프 클라우드에서 다양한 샘플에 무료 구독권을 제공을 하고 2개월 무료 구독권. 이게 요즘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 요즘 하드웨어 제품을 샀을 때 뭐 하드웨어 제품뿐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샀을 때 요즘에 주는 상품들이 되게 많아요. 소프트웨어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 살펴보면서 구매하시는 것도 이제 되게 좋은 방법이 되겠고요. 근데 사실 좀 약간 맞지 않는 소프트웨어를 주긴 하네요. 이 25건인데 업라이트 피아노와 저기 그랜드 피아노를 준다는 거는 열심히 연주를 해보라는 얘기겠죠. 네. 어떻게 연주를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네, 연주를 잘 한 다음에 이렇게 옥타브를 잘 분배하는 그런 방식으로 편집을 해야 되겠죠. 네. 네, 뛰어난 터치감 25건반 슬림 키 아까 쳐봤는데 뭐 연주감 괜찮습니다.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컬러 패드도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디스플레이와 페이더 등에 대한 설명이 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시한테 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호환성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그쵸? 대부분의 DAW와 호환이 가능합니다. 네, 여기 또 뭐 친환경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네요. 친환경적 소재가 나와 있군요. 네, 컴팩트 백팩 메신저 백에 넣을 수 있다. 그죠. 네. 백팩에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기술 사양 보시면은 아까 위에 봤던 것들 전부 다 복습하는 내용들입니다. 무게는 1.5kg. 이렇게 외관 디테일까지 다시 한번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내용이 많이 있네요. 자, 좋습니다. 이제 바로 시연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 네, 그럼 바로 연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드럼부터 한번 가볼까요? 네. 자, 이제 이럴 때 여러분들이 옥타브를 변경하셔서 네? 필요한 곳으로 찾아가시면 되죠. 되게 연주감 당연히 편하고요. 아주 좋습니다. 좋고, 이런 데도 전부 다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거 할 수 있겠죠? 튜브 페달도 잘 되네요. 어이구, 다 가능합니다. 어이구, 참. 네, 그리고 이런 뭐 페이더 노브들 전부 다 아주 쫀쫀한 느낌으로 잘 네,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도 이런 식으로 여기서 입력값들 여기서 조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바로 건반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건반 넘어가면 옥타브가 좀 낮죠? 정상화 시켜놓으면은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이거 이제 서스테인과 함께 치면은 어떻게든 칠 수 있어요. 오. 안나 지금 저걸로 저렇게 치는 사람도 간만이네. 그러니까 아니 이게 알고 있는데도 볼 때마다 새로워요, 진짜.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옥타브를 그 미디 창에서 펼쳐서 이제 아래로 해주시면. 뭐 어떻게든 뭐 연주감 자체는 편안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지금은 여기에 색상이 그렇게 많이 안 나와 있잖아요. 아, 요거 보여드려야지. 피치 밴드. 어때요? 그 물리적인 터치패드와 다르게 좀 편하신가요? 어떤가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사실 그게 더 편하다 이게 더 편하다 느낌보다는 이걸로도 충분히 구동이 가능하다. 그리고 모듈레이션. 이렇게 드실 수 이건 오히려 수가 이건 오히려 편할 것 같아요. 아 그, 모듈레이션 예. 그렇죠. 모듈레이션 이게 좀 더 편할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쉬프트 모드를 쓰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모드를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쉬프트를 하게 되면 이쪽에 이제 떠오르는 거 보이죠? 네. 이렇게 색상이 바뀌게 되잖아요. 이러면 이제 이 밑에 있는 기능이 활성화가 됩니다. 아르페지에이터 뭐 이런 것들, 네. 그리고 이쪽에 그 각종 재생 관련 기능들. 그래서 이걸 누른 상태에서 아르페지에이터를 연동을 하면 아르페지에이터 켜졌다는 게 나오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아르페지에이터를 편집을 하고 싶다 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누르면 아르페지에이터 꺼졌잖아요. 켠 다음에 이걸 꾹 누른다. 그러면 아르페지에이터를 이쪽에서 다양하게 설정하실 수 있게 뭐 게이트, 뭐 레이트, 뭐 옥타브 등등등등 여러분들이 여기서 디테일한 것들을 조정을 한번 들어볼까요? 아무거나? 있습니다. 아무거나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이번 옥타브가 지금 3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면 그렇죠? 옥타브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I have a pen. 네? 뭐가? 몰라요? 뭐? I have a pen. 아! 갑자기 그게 떠올랐어요. 네. 그러게요. 펜 파인애플 애플 펜이 네. 떠오르네요. 자,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아르페지에이터 꺼 주시고 홀드로 가 볼게요. 홀드는 원래는 이제 그 이 페달이 없을 경우에 이렇게 하면은 아르페지에이터가 안 꺼졌군요. 이렇게 하면 서스테인이 끊기잖아요. 근데 홀드 모드를 켜 놓게 되면은 이렇게 페달이 없이도 잠깐 켜서 쓸 수 있게 되고요. 이 홀드 밑에 코드라고 되어 있죠. 요건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홀드를 눌러주면 코드 모드가 활성화가 됩니다. 약간 클럽 음악 같이 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코드 잘 아직 모르시는 연주자분들 아니 아 연주자분들한테 작업자분들한테는 그렇죠. 좀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아르페지에이터 홀드가 이거 코드 모드가 동시에 안 되고 이 상태에서 여기서 홀드는 같이 연동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근데 이게 여러분도 지금 느끼시겠지만 확실히 터치가 되게 민감하게 잘 반응해 주네요. 크기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잘 반응합니다. 자, 요렇게 각 기능을 살펴봤습니다. 요런 아르페지에이터하고 홀드 기능, 코드 기능 같은 것들을 잘 활용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아주 재밌게 작업에다가 네. 쓰실 수가 있고 그리고 페달이 없어도 홀드 기능을 통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건반을 칠 때 좀 끊기는 그런 느낌 때문에 아쉬울 일은 좀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일단 그렇게 쳐 놓은 다음에 바로 이제 그 미디창 들어가셔서 실제로 서스테인 편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다기능 미니랩 3 같이 보셨고요. 여러분들에게 편안함을 제공해 주는 악기가 되고 절대 굴레가 되지 않길 바라면서 네. 오늘의 리뷰는 여기서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구석 미션의 양상입니다. 레코딩 타임.